노래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신적 수양은 끝났으니 이제부터 체력 단련으로 들어가겠다. 태권의 일수일격은 이 나라 민족의 얼이 담긴 민족무술이니라. 무술의 연마는 승부의 뜻을 두지 않고 심신단련과 인격함양에 있다. 비록 나라는 외인에게 빼앗겼으나 민족의식은 굳건히 다져야 한다. 그런 정신을 보다 굳게 다지기 위해서 태권을 수련하는 것이야. 예, 잘 알겠습니다, 사부님. 네 손을 펴봐라. 예. 일곱 개의 손가락을 가진 내 너를 위해 새로운 무공을 창안해 왔느니라. 새로운 무공을요? 그 무공은 나만이 아는 새로운 무공이야. 이제 너는 태권의 기본은 완성됐다. 모자라는 세 개의 손가락에 필요한 힘을 보충하자면은 너만의 독특한 수련이 필요한 것이다. 스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자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스승보다 더 훌륭하게 되는 일이니라. 제자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련을 하러 나가자. 독창적인 무술 칠지수공을 연마하러 나가잔 말이다. 첫째로 두 손의 힘이 균등하게 해야 한다. 엎드려 네 몸통을 손가락의 힘으로 받쳐라. 어서. 예. 발굽을 굽혔다 폈다 반복을 해야 하느니라. 다시 해라. 일어나거라. 더 빨리. 어허, 일어나거라. 힘을 더 내라니까. 신체와 강철 같은 의지가 바로 나라의 힘이 된다. 하나하나의 힘이 뭉치면 거대한 국력이 되는 것이야. 조국을 다시 찾는 길은 힘을 기르는 길밖에 없느니라. 나라와 결의에 충성된 자가 바로 효자이니라. 힘이 동등하면은 가공할 무공을 발휘할 수가 있느니라.
중국 고대 무공에 철사장이란 무공이 있다. 바로 이렇게 달근 모래를 찔러 손가락의 힘을 무쇠로 통합시키는 무공이야. 이 단련법은 실로 위험하기 그지없다. 10중 8구는 불구가 되기 때문이다. 실패의 원인은 의지가 허물어진 때문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네가 이 무공을 완성하려면은 살결이 열기에 타 문드러지고 뼈가 화기에 갈라져 치욕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느니라. 각오는 돼 있습니다. 운명에 맡기겠다. 네가 수련을 끝날 무렵이면 돌아오겠다. 아니, 어딜 가시려고요? 20년 가깝게 찾아보지 못한 지인들을 찾아보고 오겠다. 제자,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그 자식이로구만, 응? 대단한 꼬마입니다. 좋다. 그럴수록 믿기로는 가치가 더 있다. 이봐, 김동식. 이 대답 여하에 자식 놈이 살고 죽는데, 알겠나? 어린 것을 믿기로 삼다니.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 긴 얘기 집어치우고
네 놈이 가진 연판장 어서 내놔라. 네 품속에 든 그 연판장 하나로 너와 아들 두 목숨이 살게 돼.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있는 연판장의 사람들 100명은 이 나라의 부자로 소문난 사람들이다. 난 말이야. 그 명단을 경찰에 넘길 생각은 추워도 없다. 다만 돈을 조금씩 얻어냈다 이거야. 절대로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 내 약속하마. 아, 참 그리고 말이야. 나도 편안하게 자식 키우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어서 대답해라! 아니, 갑자기 벙어리가 됐느냐? 금수보다 못한 놈에게 사람이 어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요런 건방진 놈, 정 그렇다면 좋다. 자식 놈의 손가락을 한 개씩 자르겠다! 너놈의 꼬마 녀석, 그 애 비에 그 새끼다! 왜 비명을 안 지르나? 몰라! 비명을 질러! 이 애 비에 비명을 지르나? 비명을 질러봐라! 또다시 금광이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다. 된 일입니까? 예? 내 상처보다 너의 철사장은 어찌 됐느냐? 예, 예, 완성했습니다. 장하다. 모든 것이 하늘의 안대로다. 소림, 어느 놈의 짓이옵니까? 웅범아, 내 말을 명심해라. 예. 지금 전국의 우국지사들이 위난을 겪고 있다. 간악한 외인한다. 그 자는 누구입니까? 그 외인이? 한시 앞이 하산에서 그 외인. 사부님! 사부님! 그 외인의 이름이 무엇이옵니까? 사부님!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국산도 드시오. 예, 예. 아이고, 국수장수님이지만 먼저 다. 자, 곱빼기입니다. 많이 드세요. 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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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나원 북서 집에 가서 오이를 찾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나 원정을 자식이 자리에서 안 나면 장사 못해. 허, 아니 도대체 당신들이 뭔데 자리세를 받아요? 너 말 다 했나? 이 땅이 누구 땅인데 주인 행세냔 말이야? 족보에도 없는 것들이 거들먹거리고 있어. 나 이건 아니 이 자식이 이봐요. 나라는 뺏겼지만 이 거리는 못 뺏긴다고. 이 거리는 엄연하게 대한 사람의 거리란 말이야. 알겠어? 나 원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소 학견 나왔을 거 아니야. 아 지리 공부도 안 했어? 아니 무엇이라고? 너 이리 좀 나와봐라. 돈 좀 나와봐야 알겠나? 아 그래 때려봐라. 어디 족발이 놈들 내 맞춤 보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자, 잠깐. 아니 넌 뭐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 예! 잘한다, 잘해!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 살려주세요. 살고 싶다면 살려주지. 그 대신 이 거리에서 떠나야 한다. 두 번 다시 염물정거리면 그때는 염라대왕 앞으로 소포로 발송해버릴 것이야. 아, 예, 예, 예. 알았어, 여러분들? 알았어? 예, 예. 저리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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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야! 아이고, 아이고, 오늘 정말 신나는 날인데? 한밤에 꿈이 좋더라니까요. 이제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예, 것이오. 예. 잘 계시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요? 가시게요, 그냥? 내가 할 일은 끝났을 텐데요. 아, 끝나다니요. 이렇게 통쾌한 날 그냥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요? 오늘은 장사고 뭐고 다 때려주고 홀짝 한 잔 마시자고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아 아니요. 지금 그러시다면 여기서 한잔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럼 어서 들어가시죠. 자, 드시죠. 외놈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오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요. 과찬이시오. 형체 굴하지 않는 오기야말로 배워야 할 점. 정말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본 아이들을 때려눕힌 식이 무슨 식이죠? 아니, 지금 뭐시오? 어? 권투식도 아니고 유도식도 아니던데요? 태권이요. 태권? 아니, 그런 무술도 있나요? 우리 백이민족의 무술이. 아, 참으로 놀랐습니다. 정씨, 우린 지금... 아, 잠깐! 안 되겠습니다. 호칭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말씀이시오? 형님. 외로운 처지에 과분한 아우님이 생겼으니 정말 일진이 좋은 날이군. 형님, 우리의 민족 무술 태권으로 이 골목길이나마 지킵시다. 아, 그래야지. 너 젊은이, 오분의 말씀이 술맛을 돋굽니다. 대단하십니다. 뜻이 있어도 외인들 눈치 살피기 바쁜 판국에 대한의 기염을 거침없이 토하시니 어찌 술맛이 안 나겠소.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선생 같으신 분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동포가 많으십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신다니 어떤 노래를 말하시는 겁니까? 외인에게 핍박받는 동포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참담한 분이 계시죠. 독립지사입니다. 네? 독립지사?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그... 병신이 된 몸으로 한마른 세상을 등지려고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비명에 숨진 아내와 자식들의 영혼이 나를 꾸짖었다네.
악독한 외경에 고민해 고혼이 된 동지들의 영웅이 나를 책망하고 죽지도 못했었다네. 도대체 그놈이 누굽니까? 안명필을 듣지 못쓴 악마야. 일체 장치를 감추 전국의 유목지사들의 피와 성경을 뜯어먹으며 20여 년을 숨겨온 악마야. 왜 이놈이로군요? 한 핏줄을 타고난 악마가 될 수 없지. 얘기는 거슬러 20년 전부터 해야겠구나. 그때 전국 각지에 산재한 유지들이 상금을 내서 독립자금을 해외로 보냈었지. 우리는 유지들의 명단을 만들어 해외 동지들과 서로 상부상조기로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설은 외인이 찾아왔었다. 어떻게 그 명단을 입수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놈은 악마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었다네. 난 당신들 우국지사를 존경합니다. 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당신의 재산이 3천사 부자요. 다 주겠다. 아, 무슨 말씀이시오? 존경하는 우국지사의 재산을 가로채다니 그게 될 말입니까? 난 당신이 추수한 곡식의 3분지 2를 달라는 거요. 해마다. 뭐라고? 간악한 놈. 이 명단에 오른 요직 가운데 몇 분은 내 뜻을 거역하다가 폐가 망신 후 자살을 해버린 자도 있어요. 20년간 그놈에게 착취당한 내 꼴을 보고 전국의 동지들이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네. 거처가 어딥니까? 그걸 알면 오늘까지 복된 세월을 보냈겠는가? 그렇다면 착취하는 놈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나한테는 마사오란 놈이 온다네. 그 놈이 이곳의 담당자야. 응, 마사오? 저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리 대금을 하고 있지. 아니노 된다. 한 달만이라도. 아니노 된다니까. 너무 아쉬워. 이자 돈을 내도 안 된다니. 원리는 내게 있다. 에휴, 여보시오. 단전대원의 조상전례옥돈을 공짜로 삼키려 들다. 아니노 조심해라. 어디노 공짜 속가. 내 돈이노 당장 내놓기라기도 하면 될 게 아니야. 제발 보름만 기약을 주십시오. 멋이 어째? 야기시무라. 예. 부르셨습니까? 이놈이는 어째 손목에 놓들었나? 조금이노. 이놈이나 끌고 가. 아니 여보시오. 한 번만 사정을 봐주시오. 한 번만 사정 좀 봐주시오. 왜 그래? 당신은 누구야? 네 이름이 마사오냐? 네 이놈! 네 신문아! 이놈이나 당장 때려 높여라!
과장. 과장! 아니,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어찌나 오셨습니까? 네놈의 착취 방법을 옆방에서 다 들었다. 아이고, 아이고, 예, 알긴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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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잠깐. 아, 인사는 드립니다. 인사값이 얼마냐? 아, 최원호 손님 대접으로 1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단돈 100원에 집어삼킨 옥담 문서라면 이놈을 용서해 주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 두 번 다시 이런 걸 당하지 맙시다. 선생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산비지를 타고난 동포가 좋은 거요. 어서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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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끝났으니까 나가노 주십시오. 예. 인사를 받았으니 본론으로 들어간다. 예? 본인으로? 이놈이 강제로 착취한 곡식을 어디로 보내는? 아, 그만. 살려놓으십시오. 보낸 곳이 어디야? 경성이로. 누구에게네? 아, 주소 성명을 써. 아, 어서. 아, 예, 잠깐. 어서! 예. 아, 여기 있습니다. 김우라? 틀리는 날에는 네놈이 착취해간 20년간의 곡식을 변성해야 한다. 아, 절대로, 절대로 아니노 틀림입니다. 예.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래.
전선에 가신다고요? 아, 역시 형님 나오십니다. 물고기도 큰 물에서 놀아야죠. 네, 형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 아니야. 자네는 이 거리를 지켜야지. 아이, 여기보다 경성거리를 해방을 시켜야죠. 그땐 연락을 하겠네. 아유, 혼자 가시겠다는 뜻이군요? 곧 연락을 하겠다니까. 아이, 형님. 동생. 두부 맛좋습니다. 자, 자. 다른 두부 주세요. 예? 아, 이 두부가 어째서 그러십니까? 삼각김 손으로 만든 건 싫어요. 벚꽃두부를 만져요. 아, 왜요? 아가씨는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 장갑은요, 이름에도 위생장갑입니다. 그래도 전 싫어요. 딴 걸로 주세요. 아, 뭐 전 그러시다면요, 뭐. 자, 벗고서 바꿔드리죠. 자, 가겠습니다.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두부가 왔습니다. 자, 두부가 왔습니다. 두부 사세요, 두부요. 자, 맛 좋은 두부가 왔습니다. 자, 김으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묶은 심지를 뽑으면은 고물떡을 공짜로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고물떡, 거짓말이 웃기지 말아라. 자, 고물떡이에요. 맛있는 고물떡. 짬짬짬, 짭짭짭. 맛있는 고물떡. 아이고, 맛좋겠다. 자,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개수만 좋으면은. 자, 뽑아봐요. 제비만 뽑아보라고. 자, 어린이 여러분, 제비를 잘 뽑으면 공짜로 먹을 수가 있는 고물떡이에요. 어느 걸 뽑으면 되냐? 자, 요렇게 묶은 제비. 요걸 뽑으면은 공짜로 고물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맛 좋은 고물떡. 아이고, 맛있게. 제비는 어린이들 전용입니다요. 장갑을 벗어봐. 예? 아니, 장갑을요? 왜 그러십니까요? 분명 두 손 앞 한 손가락이 일곱이구나. 아니, 뭐 병신손이 잘못됐습니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 순서에 따라와. 여보세요.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있는 데가 있단 말이구나. 아, 잠깐만. 이거 내려놓고. 이거? 누구나. 아, 도둑이야! 일곱 손가락을 찾는 이유가 뭐냐? 살려주시오.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명령을 내린 놈에게 날 안 내라. 맞어? 아, 예, 예. 아이고, 예, 살려주시오. 어디냐?
아, 예, 예, 다 왔습니다. 그놈 앞에까지 안내를 해라. 예, 예, 알겠습니다. 가라! 뭐 꿈을 깨고 있는가? 빨리 가자고! 바로 저놈입니다. 두 손이 멀쩡한 놈이 아니냐. 한패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용꼬는 일곱 손가락이야. 네 놈이 김우라냐? 네 놈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지 오래다. 순순히 일곱 손가락이 그놈에게 안내한다면 목숨은 살릴 수 있다. 이제 알겠지 이놈아. 네 놈을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단 걸. 그렇다면 나도 경고하겠다. 내가 필요한 놈은 김우라 너다.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너희들은 물러서라. 이 건방진 놈! 야식이 제발. 예. 없애버려. 알겠습니다. 안전합니다. 당신 누구세요? 잘 아는 사이인데요. 사회를 따질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를 옮깁시다. 어, 이봐. 여기면 알만한 장소일 텐데. 신분을 깨잔 말이군요. 두 번은 안 속는다. 으라미요. 이놈은 나를 함정으로 유인한 놈이다. 김우라 놈이 파놓은 제2의 함정이 여기라면 그 가면을 벗어라. 아니, 아니 넌... 아이, 형님도 참 답답하네. 아니, 니가... 어떻게 하양에 올라왔느냐 이 말씀이죠? 아, 그거야 당연히 내가 와야죠.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르는 이치도 모르십니까요? 자네가 너무 뜻밖에서 그런다. 그동안 김우라 놈을 쫓느라고 자네에게 소식조차 못 보냈어. 아이고, 보내주셔도 허사였을 겁니다. 형님 뒤따라서 콧바로 올라왔으니까요.
부탁이야. 한 번만 눈 감아다오. 그놈을 얕잡아 본 것이 큰 실수였어. 마사오의 보고를 칠지수의 실력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혜, 놈은 반드시 방법을 받고 나를 찾아온다. 실수를 보완할 여유를 좀 더. 부탁이야. 제 입장을 잘 아실 텐데요. 너의 입장은 내가 보장하겠다. 약속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이틀 이상은 덮어두지 못해요. 알겠다. 너의 방법이 옳았다. 난 놈들에게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손가락을 위장했지. 형님, 쓸모있는 아우가 돼서 기쁩니다. 이제 놈들을 알았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야, 놈들은 쉽게 볼 놈들이 아니었어. 형님, 앉아마십시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겁니다. 자, 어서 들어가 보자. 그동안 나는 놈들의 은신처 카페를 알아냈습니다. 아니, 카페?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네,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습니다. 그래요? 김군? 네. 저 손님 말이야. 알겠습니다. 손님, 뭘로 드시겠습니까? 탕수육, 닭튀김, 덴프라. 새우튀김. 네? 혼자서 드실 겁니까? 헤헤, 예, 이 사람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구만. 아닙니다, 저 이 많은 일을 혼자서 시키십니까? 그 꽤나 걱정을 많이 하는군,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음성은 맞지? 무슨 술을 드릴까요? 맥주.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이 드십시오. 당신 지배인이요? 용건을 말씀하세요. 에이, 이것 보시오. 머리카락 요리는 지키지 않았소? 죄송합니다. 안으로 뜨시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어요. 사람이 눈이 많단 말이군. 자, 가시죠. 좋아. 자, 선생님, 앉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를 드리는 뜻으로 특별 요리를 대접하겠어요. 너무 융숭한 사과라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갖다 드릴게요.
200번 빨려. 아니, 그놈이 나타났다고? 직접 확인했어요. 듣던 인상과 비슷해요. 겐지, 예, 애들을 비상소지 시켜라. 알겠습니다. 없잖아. 아니, 저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두 번째는 속지 않는다. 칠지수. 바로 그놈이야. 놈을 놓친 것은 경해. 그랬어요? 지난번에 내 실수와 같다는 거지. 우리들에게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규칙이 있잖아. 놈을 처치할 때까지 회장님에겐 비밀로 덮어두자. 그것이 서로 이롭지 않을까? 저 빨리 처치할 수 없을까요? 걱정 말라고. 놈은 반드시 올가미에 걸려들 테니까. 네. 아이고, 아삼쇼. 야, 너 두 손을 보여봐. 예, 예, 예. 아이고, 아, 보십시오. 철저히 시선 미생 만점의 손입니다. 예. 너 이 자리에서 영업하려면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일곱 손가락을 가진 놈이 나타나거든. 저 뒷문으로 들어와 급히 하니. 아, 그러니까 두 손을 합쳐 일곱 개면은, 어? 한쪽 손이 두 손가락뿐일 거야. 어, 알겠습니다. 국산으로 올리갑시오. 맞죠인데. 만약 소리 살폈다간 용서 없어. 아, 일곱 손가락 말씀이죠? 예, 예. 잘 부탁합니다. 아이고, 예, 예, 예. 아, 국물 맛 기차다. 어? 8만 원입니다. 충청도 지방의 수금 상태가 나쁘다. 하. 죄송합니다. 올해는 흉년이라서. 박채야! 흉년, 흉년을 언제부터 핑계 삼았느냐? 못난 놈들! 가장 큰 원인은 만석군한 놈이 자살을 해버려서. 그것은 이놈들이 소털게 다뤘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그저 독립자금을 보내다가 도중에 발각되자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병신 같은 놈들. 그따위 행동을 감시 못한 것이 이놈들의 책임이야. 아, 금년만 넘겨주시면은 아, 내년은 부족에까지. 내죠. 내년은 꼭 소금에 올리겠습니다. 아차!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야단만 치시면 어떡해요? 술자리 만들었으니 가시죠. 아닙니다. 따라가 봐. 자, 이리 오세요. 머리를 시키고 오라고. 앉아요. 앉아! 수고를 속여 모두 얼마를 빼돌렸나요? 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요. 절 의심하시나요? 너무하십니다. 세영아. 네? 시체가 무리로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 발목에 세종을 채워라. 알겠습니다. 살려줍시오. 죽을 죄를 잊었습니다요. 부정액은? 만 원입니다요. 예. 만 원? 예. 넌? 예. 아, 5,000원입니다요. 예. 예. 우린 공연이었지. 아니, 칠지수.
네놈의 두목에게 나를 안내하면은 네놈은 편하게 살 수가 있어. 난 모른다. 회장님의 명령은 경애가 전달해준다. 카페 지배인 말이냐? 그렇다. 너와 같은 한국 사람이다. 으씨, 내 동포가 악마의 앞집이 노릇을. 경애의 지위는 나보다 높다. 자야 앉아. 마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뭐지? 일이에요? 돈을 몽땅 가져갔다. 질티스 그놈이. 네? 어서 풀어다오. 그렇다면 풀어줄 수 없게 됐군요. 무엇이라고? 경애, 이번 일은 나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야. 잘 알고 있어요. 도망치는 거야. 멀리 뛰자고. 경애. 어서 줄을 끊어.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 김우라 상이 죽어줘야겠어요. 뭐라고? 똑한 년. 실지수란 놈이 김우라를 해치웠다면 다음 차례는 경애라는 얘기로구만. 그 놈은 순차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 손을 쓸 때가 됐습니다. 너의 재량에 맡기겠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람 아니니까 안심하시오. 질티수? 내 이름은 김웅범이오. 날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아가씨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나가요. 날 돌려보내려면 정체를 숨긴 아가씨의 두목놈을 가르쳐주면 되오. 내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오. 거절 못할 이유가 뭐예요? 우린 한 조상 한 뼈치를 타고난 동포니까. 그 따위에서는 듣기도 싫다고요. 경애씨! 당신은 조국과 계례가 위놈들에게 짓밟히는 꼴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소? 이것 보세요. 난 동포에게 너무너무 천대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머슴, 어머니 식모, 천대받는 사람이었죠. 어릴 때 난 주인 딸을 때렸다는 이유로 내쫓겼어요.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식구들의 밥줄을 위해 나를 내쫓았어요. 거리에서 울고 있는 나를 먹여주고 키워준 사람이 누군 줄 아시나요? 바로 일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동족이니 뭐니 얘기하지 말라고요. 불쌍하게도 썩은 아가씨더군. 당장 이 한 주먹에 쳐 죽이고 싶다마는 그만두겠다. 왜 살려주는지 아는가? 동족이기 때문에. 처음 받아본 동족의 선심이네. 한 가지 명심해둬라. 너와 같이 삐뚤어진 인간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듣기 싫어요. 어서 나가요. 언젠가는 네가 한빛을 타고난 동포를 알게 될 날이 온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내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날 생각을 하지 말아요. 첫째면 꼴이 될 테니까. 동포를 위하는 그 마음 고맙게 받아들이겠다.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회장님을 배신한 놈을 누가 청소하지? 신따라님? 알고는 있군. 내가 온 것은 너를 보기 위해서다. 혼자 힘으로는 벅찰 테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그런 기집년에게는 속이의 경력입니다. 아니다. 진심이 통하는 것이 동족의 피야. 형님, 기무라 놈을 해치워버린 것처럼 고개집년도 때까닥 해치워버리지 뭘 그리 꾸물거리십니까? 무엇이? 기무라를 내가 죽여도? 아, 형님이 처치하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내 처지를 이해하시겠지.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경혜 씨, 날 놈들의 손에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소?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규칙으로 인해서 당신은 동료를 서슴치 않고 죽였소. 아니, 어떻게 그 일을... 알겠어요. 내 약점을 이용하여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왔군요. 경혜 씨, 김우라는 이미 내가 죽인 것으로 되어 있는 일을 굳이 밝힐 마음은 죽어도 없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외놈이 아닌 동포이기 때문이. 내가 가져온 그 돈만 돌려준다면 경혜 씨 입장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돈은 외놈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 돈이 아니겠어. 경희 씨, 빨리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소. 아가씨, 어? 부탁입니다. 우리 형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 봐요. 형님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네, 김범입니다. 외놈들에게 붙잡혀갔단 말입니다. 아가씨, 아이, 누님, 우리 형님 좀 구해주십시오. 예, 부탁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예, 우리 형님 좀 살려주세요. 예. 부탁입니다.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누님! 아, 잘했다. 즉각 처치해버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칠지수. 그놈의 정체가 흥미롭다. 끌고 와. 어서 꼴이나 보자. 알겠습니다. 나가봐. 아니, 왜 나를 부르신 거야? 한 것처럼 타고난 동포이기 때문이에요.
회장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봐! 한국에는 믿을 것이 못돼. 다만 후덕한 낯집 하나 삼으러 오라는 간판으로 삼아온 것뿐이다. 간판 색이 낡았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야 할 거다는가? 알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냐? 정문에 갯대하러 갖추고 있습니다. 뭐야? 이상한 무기로 남겹당했습니다. 신따로! 감각이 둔해졌구나! 예? 꼬리를 밟혀. 괜찮지만 년. 바보 같은 놈, 기왕지사 놈이 밟아왔다면 이 계집은 네 끼가 된단 말이야. 나나 어서 나가봐.
넌 집에 가 있으라고 했잖아. 아, 경혜 씨가 걱정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내가 놈들 유일할 동안 넌 집안에 들어가서 경혜 씨를 구하달라. 알겠습니다. 웬 놈이냐? 네 놈이 바로 칠지수로구나. 옳게 보았다. 이 칠지수는 내 나이 6살 때 네 놈이 만들어준 소리다. 생각이 나는구나. 내게 황금의 노다지 광맥을 남겨준 놈의 자식이었구나. 그렇다면 날 찾아올 만도 하지. 야!